네요. 네, 이 팀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이 팀의 칼. 네. 로켓. 한 명 잡아내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오? 네. 아끼네요. 던지진 않고요. 지금 던지나요? 스파이크. 설치 보고 던졌습니다. 오메 때문에. 네. 오메 사운드 때문에 지금 낚여가지고 펜타는 취소를 했어요. 원래 설치할 때 한번 방해를 했을 텐데. 네. 네. 자, 이거 근데 이거 아낙스 들어온 거 모를 텐데요. 자, 꽤 앞쪽에 있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아낙스의 플레이. 자, 근데 양각이다 보니까 연막을 잘 쳐냅니다, 디원. 예, 살짝 보였습니다. 들어왔어요. 이미 아낙스가 들어왔어요. 네. 아낙스가. 와, 아낙스! 보여줘! 아, 알비도 두 명째 따라가고 있는 V에서 2대1. 자, 이거 체력이. 알비 혼자. 자, 체력이 없어요, 비전 스트라이커즈. 한 대씩이면. 예. 페리가 나오면. 머리 둥개? 둥개 많이 오는 상태. 자, 안 맞으려고 헤리 점프하죠. 네. 시간 한번 뒤자. 스치면 죽습니다. 시간 없어요. 1라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터 풀바이 했고요. 그렇죠. 동시 양쪽에서 찌르다 보니까 위험했죠 이거 아직? 네, 잘렸습니다. 로켓. 근데 중요한 거는 더블도 전진 나온 인원까지도 깔끔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T1이고요. 자, 아낙스가 하나라도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킹이 잡혔죠. 예, 체력이 많이 빠. 로켓이 차고 뒤쪽. 연결부 들어간 인원 체크는 안 됐는데 일단은 예. 펜타는 늦춰주겠어요. 이거 백세트 걸렸죠? 네, 들어왔습니다. 알비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위치가 헤드. 보여요. 야, 살짝 빠졌습니다. 로켓 잡았습니다. 스탯은 잡혔고요. 헤리가 오래 버텼는데. 오, 로켓. 어느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던지고. 자, 이후 상황 어떨지. 아낙스도 잡혀 있는 상태. 3대 1. 진짜 중요한 위치가 지금 미니맵상에서 보시면 킹 선수가 더블 도어를 먹고 있어요. 저기를 뺏지 못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일단 알비는 잘린 상태. 네. 자,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 여전히 대기 중. 이런 양각이에요. 10X까지. 총 바꾸고 2대 3입니다. 네. 아, 스택스가 결국 뒤쪽에 3번 더. 아낙스가 마무리. 킹도 혼자서는 뒤집기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킹! 오! 오, 잠시만요. 이걸? 클러치를 넣으셨는데요. 네, 실책이에요. 이거 자꾸 뒤에서 어떻게 하면은 뒤를 찔러줬어야 되거든요. 예. 아나스의 발랄 폭풍. 자, 빠르게 접근해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같이 날아가요. 네. 알비까지 마무리하지만 4대 3에서 인원 차이가 좀 나고 있는 T1의 상태입니다. 에스파란자도 버티질 못했고요. 자, 로켓이 일찌감치 페인트 탄 던져놓고 A사이트 쪽 견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문제는, 있는! 네, 문제는 이동을 한 걸 못 봤어요, 성과폭발 때문에. 네, 스택스가... GS를 끊어냈지만 오히려 2대1 어? 교환이 일어났고요. 글로우가 언더이브 쪽에 에스파란자. 침착했죠? 네. 못 들은 척?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오면은. 자, 그럼 총기도 획득할 수 있고요, 에스파란자. 아, 그렇죠. 3대3 상황에서 B사이트 쪽으로 돌립니다. 아, C로 돌리네요. 급하게 지금 해리가 왔는데. 네. 자, 알비가 이거 넘겨준 이유는 본인 순풍 쓰고 들어가기 위함이죠, 이거는. 확인했죠? 감옥, 네. 감옥히고 올라가서 바로 앞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보였죠? 지나가는 보내고. 네. 야, 해리. 스파이크 다운. 어, 이게 반샷? 이런 네, 변수 잠깐만요. 돌아가면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하지만 알비가 마무리. 10X 뒤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2대 2. 자, 설치할 때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예. 스파이크 설치. 테넥스 설치 됐고요. 야, 2대 1. 연막 기다려야 돼요. 네. 연막 기다려야 돼요, 이거. 연막으로 피롱 가리고 한다면 스나이퍼 입장에서 할 게 없거든요. 아, 그냥 각이 안 나와요, 사실. 네, 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알비 선수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롱설이 안 됐어요. 이거는 스택스 선수가 그냥 오퍼를 지키는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테넥스 모를 수도 있는 게 월샷 각도가 안쪽이었기 때문에 베제라 들었죠. 야, 두 명. 야, 이게 월샷 하나 때문에 많이 꼬였어요. 그렇죠. 대박. 안쪽에서 쏘고 빠졌다. 이러면 전진 나올 리가 없는데 라고 배제를 시켰는데. 네. 30초 남았다. 낚시 설치하는 순간부터 페리 최소 두 명 자랄 수 있어요. 이거 느낌. 자, 위쪽에 대기 중 페리가 두 명, 세 명째까지 남겼습니다만. 야, 페네스가 마무리. 3대 6까지 쫓아갑니다. T1. 자, 다시 한번 더 차고지 가려놓고 알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거 몰려 들어오면은 로켓 선수의 데미지 있거든요? 네! 자! 던지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알비는 통과했죠? 예. 빠르게 돌파했고 와중에 스택스는 잡혔습니다. 로켓에게. 네. 와, 해리. 이거를 해리가 해리. 해리가 둘씩이나? 2대1. 테넥스가 돌았고요. 씨롱 쪽에. 자, 이러면 설치하는 거 사운드 듣고 가도 괜찮거든요? 네. 굳이 먼저 갈 필요 없죠? 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테넥스 일단 C 롱쪽이 여전히 대기 중. 시야는 가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킹 선수는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와, 테넥스가 과감한 그림자 습격을 통해서 메인으로 온 게 신한수가 됐고 이거 맞물리면은 만나겠는데요? 킹이 잡아내면 킹 또? 테넥스? 만나겠는데요? 킹! 자 이러면은 남은 게 아낙스고 오퍼라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거 총기를 바꿔오지 않는 이상 오퍼는 소극적인 플레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리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해요. 어디지? A인가? A사이트 근데 A사이트 맞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려요? 이거 설치할 때 이미 아낙스가 잡아왔어. 자 이거는 아낙스가 A2로 잡아냈습니다. 야 오퍼는 무슨 감옥 자 이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네. 스킬을 쓰고 있는데 아낙스가 이거 안쪽으로 붙었어요. 예. 근데 이거 어? 보였어요? 몰라요. 잠시만요. 자, 오면 몰라요. 오면 몰라요. 이거 베이딩 됐거든요? 테넥스! 몰라요? 이거 몰라요? 한 명. 한 명. 일단. 두 명 다 죽어. 아, 침착하게. 아! 불까지 나갔습니다. 아낙스가 수습했어요. 서치 와우. 너무 아쉬웠습니다. 알비는 아낙스가. 어쨌든 T1이 노린대로 됐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상승률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이러면 T1은 데미단식하고 지진강타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데미장식 바로 아래쪽에 로켓 한 마무리! 야 로켓 로켓! 이러면 남은 쪽 숏 확인 나오면 오! 어떻게 잡았어요? 2명째 1일 야 이거 진짜 위험인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이번 라운드 못 가져갈 뻔했어요 네! 서로를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들 네. 나 하나쯤이야 T1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네, 로켓이 침착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낙스는 이번에도 오퍼 들고 B사이트 쪽 견제 중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예상이 돼서 사실 체크를 하고 갈 거거든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똑같은 위치라서 전 이렇게 되면 총기 자체를 줬다 보니까 비전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땡큐죠. 그렇죠. 근데 챙기고. 이거를 RB가 쓰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RB는 궁극기가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래도 스펙터를 한 선수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테넥스? 테넥스? 어, 나오면 잡힐 수 있어요. 궁금하면 글로... 어디냐? 호기심 천국! 글로우가 탱이지! 아, 역시 호기심은 천국이에요, 글로우! 궁금하면 잡아내죠. 글로우가. 네. 이러면은? 여기도 궁금하냐? 너도 궁금하냐? 에스파라! 너도 궁금하면? 천국으로 가게 하고 직접! 알비가 마무리! 너도 곁으로 가거라. 자, 이러면 하나씩 정리가 이러면은 뭐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킹 선수가 다시 한번 C 전진을 가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이거 더블도우 쪽이나 시티 베이스 쪽에 없다 사운드가 TBA 쪽에 네 들어옵니다. 스탯을 달렸고요. 자 A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예 RB도 아무것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굴러가요. 스노우볼 많이 굴러갑니다. 크게 네. 굴러갑니다. 역전각이에요. 1500원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됐고요. 자 일단 2대3 제스트가 두 명까지. 예, 2대 2. 자, 여러분 리테이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선수가 이미 킹. 덫에 걸렸다 보니까 이미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돌아오는 거 예측이 가능한 상태. 어, 그 아직 연막. 아, 타이밍 좋았어, 장마. 기가 막힙니다. 네. 들어왔고 이 안에서 바로 과이드 앞에. 근데 킹이 옆에서 뛰어갑니다. 아, 지나갔어요. 아! 운명의 장난 다시 앞으로. 예. 아, 테넥스. 와, 도대체. 8대7 역전 T1이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낙스의 플레이인데요. 정면으로 갔습니다. 위치 파악되고요. 한번 해보죠. 정면에 약간 잡힐 수도 있는데 와 아낙스 끊어내고 갔습니다. 어쨌든 흠집만 내면 된다. 예 상대는 오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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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아니면 맞아라 던져 놓고 두 명째 백업이 좋았습니다. 에스퍼란자 두 명 남아있는 비전 스트라이커 알비가 쇼티를 그 와중에 데려갑니다. 아 연막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위치 파악 안 되죠? RB! 어? 이러면 2대2 2대2? 가능하죠? 아, RB가 총기까지 됐어요. 자 이러면 총기 자체를 다 뺏겼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풀바인드 풀바라 생각해야 됩니다. 어? T1 중요한 거는 지금 C사이트 숨어있는 해리 백사이트 낚시? 자 테넥스도 전진 나갑니다. 네 C쪽에 설치 킹이 발견할 수 있느냐? 어? 해리! 어? 해리! 해리! 뒤잡히겠네 뒤잡혔어요. 이 사고 났어요. 남아있는 건 피해망상 예 RB인데요. 어졌어요. 이러면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네. 자 2대1로 싸우는 게 베스트. 야, 해리는 차고 됐죠. 예. 우리는 트레이드 킬만 노리자. 네. 일단 페이크 한번 줬어요. 알비. 상대 알비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상대 알비인데요. 알비. 이거는 약간 실수? 네. 해리 선수가 베이스로 빠진다는 콜을 줬던 것 같은데. 제로 뒤를 잡는 베이스 라인 쪽 노려보고 있는 알비의 모습. 아직 해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야! 빠진 척했거든요. 예,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에스파란자가 알비를 끊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기 이대로 정리가 됐고요. 여전히 4대4 이거 제스트가 한번 억제를 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근데 지금 오 지금 아, 로켓 이거 로켓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눈 감고 로켓 뒤로 이러면 엑셀 끝났어요. 2일. 자 거리가 꽤 있습니다. 뒤쪽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3대1입니다. 이노스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태. 자 그래도 일단 킹이
아... 상황이 많이 여의치가 않기네요. 자, 일단 총기를 줍기도 좀 애매하고요. 네. CLF 자체로 한 명을 보낸다면은 그나마 총기 하나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원이 3명이라서 나오면 이미 그리고 총기를 떨어뜨린다 해서 큰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와중에 로켓은 견제를 하면서 기존에 롱에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낙스 들어왔지만 스택스가 끝냈습니다. 아, 이러면은 무너지죠? 그렇죠. 자, RB 오포의 존재 이유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3명째 잡아내면서 체력 80 바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 이거 점프 확인. 자, 점프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오! 위험했어요. 알비 아찔했어요. 와, 진짜 위험했어요. 아낙스는 차고 쪽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스? 원샷으로 끝납니다. 자, 이러면은 C가 아니고 그냥 가나요? 교환 못했어요? 잡히기만 했어요. 대미장 실근 여기까지였고요. 알비가 두 명째 에스파란자도 잘렸습니다. 와, 그 와중에 살았어요 알비가 또. 자, 이러면 A사이트 뛰는 게 맞죠 D1? 네, 사실 저는 이게 하나 끊었으면은 가라지 라인인데 차고 라인 끊었으면 A사이트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로켓이 그냥 바로 빨치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대기 중. 오, 아낙스가 끝냈습니다. 근접에서. 네, 하나 더. 와, 이걸 진짜 원맨 원맨쇼예요 이거는. 칼날 폭풍으로 두 명을 끝내면서 이번에도 빠르게 야, 얼마나 접근해서 킬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잘렸습니다 로켓. 이게 레이즈를 쓰는 T1의 이유가 저렇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는 건데 스택스가 기존에 첫 번째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RB도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죠. 자, 이러면 만약에 잘리게 된다면 T1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알비도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한번 시야각 체크로 걸렸었잖아요. 네. 앉아서 들어오면 이게 줌 땡긴 상태에서 오퍼의 시야각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알비가 뒤에서 빠져서 보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게끔. 자, 이러면 지진강타를 한번 밀어내는 오, 안 돼요! 야, 잡힐 뻔했어요. 네. 봤죠? 진짜 위험했습니다. 자, 그럼 지진강타로 무조건 각을 지우고 가야 됩니다, T1. 네. 연막 지진강타 준비됐죠, 지금? 자, 일단은 펼쳐놓고 들어옵니다. 위치바스로. 네. 아, 와, 이걸 잡아요 글로우?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리와 교환이 되긴 했습니다. RB가 여전히 생존. 자, 일단 밀어냈어요. 밀어내긴 했는데 인원수 차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오퍼가 활약할 수 있는 위치를 일단 뺏어냈다는 점. 네. 근데 문제는 스택스가 버티고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스택스의 스킬 여부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천천히 리테이크 시도하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인데요. 자, 낙하했어, 낙하했어요! 됐고요. 내려오자마자! 알비! 총기까지 버리고 왔죠. 예. 네. 에이스의 품격,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왔어요. 11대 11까지 왔어요. 흐름 가져오나요, 비전?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비전 스트라이커! 자, 이러면 티온의 크레드가 마른 걸로 보이고 있... 어? 자, 빗나가면 잘립니다, 이거. 그렇죠. 연막 치고 가야 돼요. 빠져나갔고, 이번에 정리! 연막이... 로켓이 잘렸습니다. 제스트가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낙스를 이 상황에서 잡아냅니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띠용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연막이 다 쳐지고 나서 가서 길지 않았는데 너무 빨랐습니다. D1 일단 설치는 됐지만 인원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대 5입니다. 자, 킹이 일단 깊숙이 들어온 상태고요. 봅니다 이러면. 근데 양각이에요. 아, 네, 저쪽에 제스트가 위치, 테넥스가 돌아왔습니다만 여기까지네요. 헤리는 먼 곳에 있습니다. 네. 오, 교환됐어요. 네. 이러면 매치 포인트를 비전 스트라이커가 가져왔어요. 먼저 가져왔어요. 이러면 연장 라운드를 가는 목표로 해야 되고 비전 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낙스가 A사이트 쪽 선봉에 서 있긴 한데요. 아직 정면으로 들어가기에는 고민이 많아 보이고 있고요. 비전도 참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원래대로라면 네. C사이트에서 킹이 전진하면서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계속 버텨주고 있고. 네, 봤어요. 봤어요. 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만 뒤쪽이 클로우! 어휴, 클로우 위험했죠? 예. 측면에 둘이 교환 동시에 일단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습니다. 이러면은 매치 포인트 가능성 생기는데요? 네! 총기 자체도 지금 획득했고요. 네, 왜냐면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총기가 없어요. 안에 사이트 안에서 다 죽은 거라서. 네! 위쪽에 있나요? 일단 오퍼 들고 있어요. 알비? 자, 헤븐 쪽에. 자, 그럼 T1은 오퍼레이터 각만 안 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야, 죽여가서 두 방. 너무 아파요. 30 남아있는 상태. 찍혔어요. 급하게 빼야죠. 자, 위치가 오퍼 각은 안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놓치면은 킬을 못 만들어내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2대2 로켓. 아, 이게 로켓 스펙터라서. 네. 더블 베이팅.
자, 로켓 선수가 흔들어 두고 오, 좋아요! 헤리가! 뒤쪽에서 헤리가 두 명 마무리! 이걸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실히 로켓의 레이지가 변수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김이 A사이트에 계속 많은 인원을 투자했다 또 돌려주고 있고 들어왔다 와우. 당했습니다 아낙스 킹에게 또 당했어요 예 또 당해요 두 명째 이러면은 기우는데요 많이 기울어요 위기입니다 T1 이러면 이거 지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네 자 확인은 안 됐어요 일단 예 여전히 차고지 쪽을 보고 있는 로켓의 모습 남은 시간이 1분 미만 이런 부담스러운 게 로켓도 기존대로라면 템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제트가 없어요. 아나스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템포 올려봤나? 예, 블로우가 나버려요. 이러면 끝나네요. 두 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래도 아직은 비전 스트라이커인가요? 자, 첫 번째 패배가 나오나 싶었었는데 T1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C사이트는 킹의 30초 남았습니다. 집이요. 네. 아늑합니다. 예, 자 로켓은 올라갑니다. 같이 자 이러면 제스트 선수 끌어내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죠 예 봤습니다 제스트가 살았으면 문제는 C사이트 안에 있는 킹이에요 이쪽이야. 자 알비가 로켓 잘라냈고 스파이크까지 드랍이 됐어요 알비? 갇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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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도 없습니다 자 뒤에서 알비가 끝냅니다 마무리가 되네요 결국